구독, 좋아요 눌러주실래요? 송정의 변이 어떻게 서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나를 알 수 있는 인터뷰였죠. 이 작은 해변이 주말이면 거의 꽉꽉 들어차고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서퍼가 7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송정에서 서핑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수심이 비교적 얕고 수온도 겨울에도 다른 곳에 비해서 따뜻한 편이기 때문이라는군요. 파도도 초보와 숙련자가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다채롭게 오는 편이라고 하니까 그 또한 재밌습니다. 사실 전 여행 다닐 때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인물을 두드러지게 찍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뭐 풍경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 초상권 문제도 걱정되고 뭐 위도한 데를 찍혀주지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번에는 소재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훑고 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했지만요. 이번에는 또 묘하게 사진으로 함축해서 담는 쪽이 멋있게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잡지 연재 당시에도 이번 편 사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몇 장 소개하는 것으로 송정해수욕장 장면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청사포. 네, 도시에 있는 어촌치고는 굉장히 한적한 인상을 자랑하고 있는,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간입니다. 조개구이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 등대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이제 벽화마을도 있다라고 하고 차를 몰고 이제 와보다 보니까 언덕백에서 내려올 때의 그 바다 선이 굉장히 예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청사포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청사포. 송정에서도 10분 정도 와야 있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쌍둥이 등대가 저녁 햇살이 부서지는 바다 풍경과 더불어서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만화 라인업에서는 조개구이를 맛있게 먹는 것으로 묘사됩니다만 저는 이미 해가 막 떨어져가는 시간에 도착하는 바람에 뭔가 먹고 갈 시간 여유는 없었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청사포는 푸른 모래가 있는 폭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는 청사포의 사가 모래사자가 아니라 뱀사자였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원래 이름에 푸른 뱀이 들어있던 까닭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어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유난히 금실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 가운데서 남편이 뱃일에 나갔다가 배가 부서지면서 그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 굳게 믿으면서 하염없이 기다렸고 그 모습을 바라본 용왕이 안타까움에 푸른 뱀을 보내서 부인을 용궁으로 데려와 남편과 만나게 해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청사포가 되었다는군요. 지금 등대 쪽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보이는 저 큰 소나무가 부인이 심은 망부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마을 쪽으로 돌아와 포토스팟인 쌍둥이 등대를 보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날 하루 종일 원 없이 바다 구경을 했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등대와 함께 바다를 마주하는 저녁이 참 각별했습니다. 비록 조개구이는 못 먹었지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